지난 토요일 글렌데일 갤러리아몰을 습격했던 강도단이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역 셰리프 당국이 밝혔습니다.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국은 글렌데일 강도 사건 이틀 뒤인 지난 화요일 오후 미션 비에오에 위치한 한 보석점에 강도가 들었다고 밝혔습니다. 셰리프국은 이후 당일 밤 SUV 렌트카에서 용의자 7명을 체포했는데 이들이 글렌데일 강도 사건을 저지른 동일범으로 보고 있습니다. 두 사건 모두 용의자들은 검은색 후디 차림에 망치를 사용했고 사람들이 많은 바쁜 시간대에 보석점을 털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. 앞서 지난 토요일 글렌데일 갤러리아몰 빈디 주웰러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은 당시 용의자 5명 가운데 1명만 체포된 바 있습니다.